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문 문장 해석법 41번째 문장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호월승천하니 호월승천하니 견지자 견지자 불욕 불욕 기입어우니 기입어우니 실기색야라 실기색야라 네, 좋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호월 하면 다른 달인데 좋은 달 승천할 때 승자는 오를 승 그러면 승천하면 하늘로 오른다 사실은 달이 떠오른다 그 말이죠. 네 자를 다 해석하면 좋은 달이 하늘에 떠오르면 견지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불욕 기 입어 운이 실기 세계라 불욕 욕자는 뭐뭐 하고 싶어 하다 네. 그러니까 기 입어 운이 그것이 그것은 뭘까요? 달이지요? 네. 달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실기색 그 빛을 잃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달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좋은 달이 떠 있을 땐 달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더라. 그런 말이네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고 진행할게요. 호월이 승천에 견지제 불욕히 입어우니 실기색야라 자, 이번엔 4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무심이 조무심이 무소견 무소견 천지 천지 미계지일 미계지일 필여허의라 필여허의라 네, 어떻게 끊어 읽을까요? 조무심이 무소견하니 이렇게 읽으면 소견하면 보이는 바 무소견하면 보이는 바가 없다 할 수 있겠죠? 심이부소견하면 깊어서 보이는 바가 없다 무심이무소견 그러면 안개가 깊어서 보이는 바가 없다 조무심이무소견 어떻게 해서 갈까요? 아침에 안개가 깊어서 보이는 바가 없으니 천지 해석할 수 있죠? 하늘과 땅이 미개지일 개는 열릴 개 우리 개벽이라는 말 쓰지요. 그리고 미자는 아직 뭐뭐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미개지일 하면 아직 열리지 않았을 때 필여허의 반드시 필 같을려 허는 이게 허락할 허자지만 여기서는 쯤 그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필여허의 반드시 이와 같았을 것이다. 안개가 짙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천지가 열리기 전에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거를 혹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셨어요? 혼돈이라고 해요. 혼돈. 그 영어로 말하면 카오스. 케오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글이에요.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조부심이 무소견하니 천지미계지일에 필여허의라 이렇게 하면 해석 혹시 할 수 있겠어요? 네. 한번 해볼래요? 한번 해봐. 괜찮아. 쉬우면 돼. 아침에 안개가 짙어서 보이는 바가 없으니
천지가 열리기 전의 날이 반드시 이와 같았을 것이다. 잘하시네요. 자, 43번 문장을 보겠습니다. 장자, 따라 읽어보세요. 장자. 장자. 가이 단지. 가이 단지. 여욕. 여욕. 이단이. 이단이. 위장즉. 위장즉. 시. 시. 불가능야라. 불가능야라. 네. 도대체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감을 잡을 수 없죠. 그죠? 장자는 가히 단지하니. 장자는 긴 장자예요. 길이가 길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자자는 겉. 긴 것은 가히 단지. 그것을 짧게 할 수는 있어. 네. 그죠? 가히는 뭐뭐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 욕, 이, 단이, 위, 장, 즉. 만일, 짧은 것으로서 길게 만들고자 한다면 곧 시 불가능해라. 이것은 능하지 못하는 것이다. 짧은 것은 길게 할 수가 없다. 이거. 긴 것은 자르면 되는데. 네. 그죠? 그런 문장이네요. 이해되시겠죠? 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자는 가히 단지니 여욕이다니 위장즉 시는 불가능야라. 44번 보겠습니다. 따라 한번 읽어보실까요? 임나니 임나니 불역기심은 불역기심은 여 여 송죽지 송죽지 불실세거 불실세거 상설지천이라 상설지천이라.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꼼꼼하게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임난 하면 나는 난리 어지럽다 어렵다. 임자는 임할 임자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임해서 도 여기 어조사 입자는 순접으로 불역기심 역자는 박불역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은 여 같을 여자니까 마치 송죽지 하면은 소나무 송 대나무 죽 하니까 송죽지 불실색 실색하면 빛을 잃는다. 불실색하면 빛을 잃지 않는다. 송죽지 불실색하면 소나무와 대나무가 빛을 잃지 않는다. 어조사 어자가 있네요. 어자는 뭐뭐에 이렇게 시간이라든지 장소. 그러면 상설지천 천자는 하늘이라고 하지 않고 날일자와 같은 거예요. 지금 중국어에서 오늘을 진티엔, 내일을 민티엔 이렇게 명천, 금천 이렇게 했을 때 천자가 오늘, 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설지일 하면 눈이 내리는 날. 네. 상지천 하면 서리가 내리는 날. 그러면 상설지천 하면 서리가 내리고 눈이 오는 날에도 그죠? 네. 빛을 잃지 않는 것과 역같다. 전체 해석을 하면 어려운 상황에 임해서도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은 소나무와 대나무가 서리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 날에도 빛을 잃지 않는 것과 같다. 네. 되시겠죠? 네. 네.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임나니 불역기심은 여송죽지 불실세거 상설지천이라. 자, 이제 45번 문장을 보겠습니다.
유엽지개야에 유엽지개야에 기색황이 기색황이 청이라가 청이라가 지추즉 지추즉 청자 청자 부위황의라 부위황의라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잘 부르시겠죠? 네. 자, 설명을 들으시면 알 수 있어요. 유는 버드나무류 엽은 잎새 엽자지요. 유엽하면 버들잎 그죠? 네. 지개 개는 필개자요. 문을 연다 할 때는 열개자지만 개문 개폐할 때는 꽃이 핀다 할 때는 개 네. 개화시기 들어갔죠? 네. 그러면 유엽지 개야에 그럼 뭐요? 버들잎이 필적에 혹시 봤어요? 빛깔이 어떻던가요? 버들잎 처음 필 때 하얀색 보세요 기색이 황이 청이라 그 빛깔은 노란하다가 푸르러져 처음 그 버들잎이 필 때 보면 노랗게 피어요 그랬다가 좀 파란해져요 그러다가 지추즉 가을에 이르러서 이르를 치자니까 가을에 이르르게 되면 곧 청자 푸르렀던 것이 푸른 것이 부 다시 부 위황의 위는 되다 황은 누루황 노랗게 된다 부위황하면 다시 노랗게 된다 그럼 전체 해석을 해볼게요 버들잎이 필 적에는 그 빛깔이 노란하면서 푸르다가 지추즉 가을에 이르러서는 곧 청자 푸른 것이 다시 노랗게 단풍이 들더라 그 말이죠. 되겠죠? 네.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설명을 들어보고 본인이 또박또박 해석을 하다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엽지 개야에 기색이 황이 청이라가 지추즉 청자 부위황이라 어때요? 괜찮습니까? 네. 네, 수고 많으셨어요.